비행기를 어젯밤 국내로 들여왔고 미사일을 비롯한 나머지 장비도 한두 달 안에 들여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기지 조성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부터 들여온 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다음 달 배치 완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탄도미사일 4발을 쏜 북한이 오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고 핵탄두 탑재 훈련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에선 재판관들의 다섯 번째 평의가 열렸습니다.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고 선고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선고 날짜가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보여준 자세는 북한 공산정권의 보도 언론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9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고 일부 현지 언론은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의 출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인지 외교에 말레이시아는 같은 조치로 맞대응한 데 이어 북한과 단교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 경찰이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 비법이지. 어? 이게 아버지. 왜 그렇죠? 어디에 대사관 있게 하는데 어디 있어? 빨리 오라. 음주운전을 하다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발사대 두 기를 비롯한 사드 장비 일부가 이미 어젯밤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사드 운영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대 두 기를 비롯해 사드 장비 일부가 어젯밤 미군 C-17 수송기에 실려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사드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 두 나라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8달 만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드 장비 도착 사실을 오늘 오전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드 장비를 조기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군사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증원 전력이나 최신 전력을 요청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등은 오산기지에서 다른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져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 부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운용 병력과 함께 포대에 배치돼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드 장비 전개가 이달 초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는 무관하며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판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장비 전개 사실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이 사드 포대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유격용 미사일이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 그리고 그 발사대에 발사 신호를 주는 통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발사대 6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발사대 한 기마다 8발씩 모두 4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모든 장비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장비가 국내에 도착하는 장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오산기지에 도착한 미 공군 수송기 C-17에서 발사대 2기를 탑재한 차량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발사대 한 개에는 원래 발사구가 4개씩 두 줄이 있어서 8발을 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발사대에는 발사구 한 줄만 장착돼 있었습니다. 수송기 내부 공간이 좁아서 발사구 한 줄을 떼어서 따로 실었고 나중에 조립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군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X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통제 차량을 연결하면 돼 구성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드는 48시간 이내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전개가 가능한 방공 시스템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는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들어오지 않은 레이더와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는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군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사드 운용 병력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괌의 사드 포대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미 당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응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내로 들어온 사드 장비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써온 장비들입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는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어제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미 장비 이전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쏘자 한미일 안보 당국자들은 어제 하루 긴박하게 접촉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정 대처와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드 장비가 들어온 것은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내친 김에 한미 군당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사드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당국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배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배치를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관건은 사드 부지 조성 작업입니다. 좀 속도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 소요가 거의 크지 않습니다. 부지 공여와 기지 설계,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미군에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과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같은 논란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네. 우리가 어제 그 8시 뉴스에서 북한 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이 사드 전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스커드 계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네. 있던 미사일로 특이한 건 아니었는데 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단 그렇죠.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분위기 조성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는 당연히 통보를 안 했겠죠. 네,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상황에서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통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외교적으로 볼 때 정부가 상대국 정부가 사전 통보를 받아서 미리 아는 거하고 상대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가 한중 관계를 뭐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리 중국이 보복을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도 몇 시간 전에는 사전 통보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몇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갑자기 배치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방부 설명은 뭐 당초 계획대로 온 거다라는 건데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죠. 네. 예, 중국이 이제 보복을 통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시켜서 사드 배치는 끝난 문제다. 이거를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배치를 순차적으로 하든 전격적으로 하든 중국의 보복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맞을 매를 한꺼번에 맞고 조기에 차라리 정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이 대선에서 사드가 쟁점이 되면 사드 배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뭐 이런 네.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결국 그 얘기대로라면은 이제는 사드 문제는 되돌리기 어려워진 사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못박기다, 퇴로를 사실상 차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드가 이제 장비까지 온 마당에 우리가 이걸 철회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안보 주권과도 연계가 됩니다. 네. 즉
중국이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보 정책을 바꾸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네. 중국이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정책을 한국이 하면 또 압력을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보 주권 차원에서 이걸 철회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보의 근간은 뭐니 뭐니 해도 한미동맹인데 네. 이미 들여온 장비를 미국한테 되돌려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 쪽 분위기는 더 험해졌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 사드 전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来维护自身的安全利益，由此产生的一些后果，由美韩来承担。 말 자체는 이 예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WTO에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제소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모두 법에 의한 것으로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석하면 사드 보복을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종 다른 명분을 동원해서 보복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커들까지 또 나서가지고 우리 뭐 기업이나 한국을 협박하는 그런 동영상까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We Chinese hackers officially declared war on South Korea. Are you ready? We are coming. Lock group. 네, 중국 해커들에게 한국을 공격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롯데 면세점 등의 홈페이지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롯데 측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이 공격이 집중될 경우에 일시적인 접속장애 같은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롯데의 피해는 뭐 더 커진 게 있나요? 네, 하루 사이에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가 대폭도 늘었습니다. 모두 39개가 됐는데요. 롯데마트가 중국에 열고 있는 점포가 99개니까 3분의 1 넘는 점포가 이제 영업 정지를 받아서 문을 닫게 된 셈입니다. 롯데뿐 아니라 다른 한국 상품 전체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유통업체도 늘고 있고 또 불매운동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반한 감정 자체가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드 조기 배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부딪히는 걸 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결심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4시 시온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미사일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사드를 콕 집어 말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aking steps to enhance our ability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rough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to South Korea. 그리고 5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한국으로 들어간 사드 장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강경적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은 트럼프 정부로선 향후 변수를 없애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통상,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한 트럼프 정부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에 첫 걸음을 떼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반발해도 갈 길을 간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미중 양국은 다음 달 초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배치로 증폭된 미중 갈등은 양국 정상이 첫 대면할 미중 정상회담에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논란은 국내 정치권에도 번졌습니다. 범여권은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야권은 국민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사드 조기 배치를 환영했습니다. 다음 정부로 넘기거나 국회 비준을 거치자는 주장은 이젠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음번 정권에 내야 된다. 혹시 자기들이 정권 잡을 줄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권 잡으면 어떡하게 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건 월권이며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미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드 다음 정권에 넘기십시오. 대선 주자들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배치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속도전식 강행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전 배치를 완료하자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선 주자 모두 승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논바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 네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뒤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란히 비행합니다. 북한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이었고 핵탄두 탑재 훈련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앞에 놓인 지도를 보면 북한 서쪽 동청리에서 쏘아올린 탄도 미사일들이 도달한 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미사일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갈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동해 쪽 일본을 향한 어제 미사일 발사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스커드를 개량해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 2R로 분석됐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주일 미군 기지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걸 목표란 걸로 보입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지원되는 미군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내 미군 기지 여러 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미사일 네 발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사드나 일본의 요격 미사일인 SM-3로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훈련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반전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스커드 2R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핵탄두를 500kg 이하로 가볍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 경량화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SBS 승리입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내일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재인 연대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꾸준히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평의가 끝난 뒤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 평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재판관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번째 평의까지는 쭉 오전에 열렸었는데요. 어제부터 시간대가 오후로 바뀐 겁니다. 이 한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 평의를 시작하면 이 점심으로 시간적 제약이 생기는데 오후엔 더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는 2시간 정도 이어졌었는데 길어지긴커녕 오히려 짧아진 셈입니다.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게 좀 의아한데 뭐가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왜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는지는 해석과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 평의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결론이 모였고 선고일 확정만 조금 미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어떤 쟁점을 놓고 여전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현재로선 재판관 8명 외에는 누구도 정답을 알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 선고 날짜가 안 나왔으면 내일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겁니까?
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전 마지막 평일인 10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힌다는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사흘 전에 날짜가 정해져서 오늘쯤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을까 했던 건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엔 이틀 전에 통보가 됐거든요. 이 선고 며칠 전까지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현재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결국 오늘 선고 날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평이었고 네. 또 시간도 한 시간밖에 안 했다고 그러고 이 평이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재판관 평이는 헌재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평이에 참가해보면 전현직 헌법재판관만이 이 평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서 평이를 진행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 진행 틀은 있습니다. 평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평이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이 평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닌데 네. 그래도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먼저 이 재판관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지금 이제 재판관이 8명이죠. 네. 예, 먼저 이제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 쟁점에서는 뭐 사실관계 이런 거 아니야? 뭐 내지는 뭐 이번 쟁점에서는 좀 추가로 연구 보고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의견을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윤곽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수 소수 의견의 윤곽이 잡히면은 최종 판결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네. 이 평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확고부동하다면 당장 날짜 잡아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의견은 다수 의견대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예.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또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걸 합쳐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관들은 이 초안을 결정문 초안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회람을 해가면서 최종 의견을 예, 다다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의견까지도 다 같이 회람을 해서 읽어본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평결이 마무리되면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될 텐데 선고 날짜가 잡혔다. 예를 들어서 내일 선고 날짜 잡혔습니다. 뭐 10일입니다. 13일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때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100%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확정이 되면요. 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을 하고요. 네. 또 그런 다음에 선고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고 날짜가 지정된 뒤에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재판관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아, 그래요? 예, 선고 당일날 의견을 바꾸는 그런 재판관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주문이 바뀌는 즉 인용과 기각이 뒤바뀌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뭐 예. 예컨대 뭐 7-2에서 8-1로 되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의견을 바꾸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문이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선고 날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도 또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엔 기자들보다 회견에 나선 김평우 변호사의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국 영웅 김평우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뜨겁게 쳐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에 앞서 언론부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보여준 자세는 북한 공산 정권의 보도 언론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의견을 언론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지만 돈을 써서 광고를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광고를 끊는 순간 그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저들에게 노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선 야당 추천만으로 임명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과 검찰 모두 불법 수사를 했다며 인권 침해 사례를 백서 등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도 쓰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국회 측이 공소장과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등을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9명이 체포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고 일부 현지 언론은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For money. One, two.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성들, 수건이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기 급급합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 9명인데 경찰에서 조사받는 장면이 현지 언론의 SNS로 생중계됐습니다. Can I have your name? Sir? Can I have your name? 40-50대인 이들은 지난 주말 세부의 한 빌라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 필리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대가로는 하루에 2천 페소, 우리 돈 4만 6천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들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성매매를 주선한 업체의 한국인 운영자 3명과 필리핀 여성 1명도 추가로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매매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처를 경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With due respec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실랑 마하왁 드로가 프로스티튜션. 체포된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6년에서 12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새벽에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가해자는 사고를 내고 두 번이나 도망갔다가 자수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광안동의 2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어르신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운전자 27살 김모 씨는 쓰러진 노인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2차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앞에서 교통정량을 하는데 꼬부다 보니까 움직이더라고. 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증세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분들도 아예 못 알아보시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버님이 정신만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김 씨는 조수석과 뒷좌석에 일행을 태우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는 승용차의 번호판이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 돌아와 번호판을 수거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또다시 2차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도 70대 노인을 못 봤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음주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이 지난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이 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한 남성을 구속했는데 CJ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소속 55살 S씨를 구속했습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제작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씨가 촬영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S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S씨가 촬영 제작비나 사례비를 건넸는지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소송을 벌이면서 두 그룹이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S씨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CJ는 S씨가 구속 직후 사표를 내 현재 수리된 상태로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범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통장만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라는 메시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용도로 쓰이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인데 이 말에 넘어갔다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최고 8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그럴싸한 이유에 넘어가 김 씨는 통장 두 개를 빌려줬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통장을 대여하는 거래요. 세금 혜택 보는 만큼 통장당 얼마씩 주겠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고 김 씨는 금융거래 정지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대포 통장 모집도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직자에게 채용이 마감됐으니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통장을 빌려달라는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도 피해가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어떻게 뭐 진술하실지 미리 이제 교육을 가해드려요. 참고만 하는 걸로 그냥 30분 조사받고 끝나고요.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0% 이상 늘었습니다. 본인이 그 의도하지 않게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한때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장관과 청와대 수석, 해외 대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앉히면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은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죠. 두 사람이 오늘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차 씨는 수치스럽다며 울먹였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나 측근 고영태 씨와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최순실 씨는 차은택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메모를 멈추고 한동안 빤히 쳐다봤습니다. 공판에서 최 씨와 차 씨는 미르재단과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 설전을 벌였습니다. 차 씨는 미르재단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모두 박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로 최순실 씨가 내놓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단의 운영을 최 씨 측근들이 주도했고 최 씨가 이를 직접 보고받고 결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순실 씨는 차은택, 고영태 씨를 지목했다고 하자 차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최 씨 등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일을 이제와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씨는 인사 대상을 추천하면 최 씨가 2, 3일 뒤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얘기했다며 지금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은 차 씨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우며 실제 운영한 거 아니냐고 직접 차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씨는 회의실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최순실 씨도 잘 알 거라면서 회사 조직도를 완성한 것도 최 씨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인질 외교를 시작하고 나서니까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정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차량이 이렇게 북한 대사관 정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대사관에 갇힌 북한 측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완전 비법이지 뭐 이거야. 그지? 왜 그렇죠? 어디 대사관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 빨리 오라. 빨리.
북한이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 11명의 출국을 전격 금지한 데 대해 말레이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사람 천여 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어 대사관에 은신한 김정남 살해 용의자를 잡겠다며 대사관을 봉쇄한 겁니다. 대사도 없고 국민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힌 상태가 되면서 두 나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정부가 사흘 뒤 내각 회의에서 북한 대사관 폐쇄는 물론 외교 단절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재인 연대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대선판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경제민주화 같은 개혁 입법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탈당 이유로 들었습니다. 모든 당이 다 개혁 입법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탈당한 뒤 어느 당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 폭넓은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건데 여야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대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반패권 연대와 분권형 개헌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180석이 넘는 개혁 연립정부 구상을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문재인 의원 일부도 순차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두 주자는 탈당을 말리겠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해 1월 문 전 대표의 삼고 초려 끝에 민주당에 온 김종인 전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만 1년 2개월 만에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SBS가 보도한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온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동향 파악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있다. 4급인 해당 직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인 올해 1월부터 헌재와 대법원의 동향을 수집해왔으며 이전에도 사법정보 수집 경력이 있다고 이 원장은 보고했습니다. 탄핵 이후 이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선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활동 내용은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인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관련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찰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하고 확실하게 강조해왔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직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당사자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선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다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직원이 수집한 정보와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 가운데 의료 관광업계 살펴봅니다.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중반부터 중국인 환자 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최근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평소 중국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한 20, 30% 그 정도는 줄었어요. 예약 자체가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예약을 했다가도 연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형외과 밀집 지역의 약국들과 수술 환자들이 묵는 인근 호텔들 역시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지금 저번보다는 조금 이제 예상 이제 떨어졌죠. 의료관광업계에서는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중반부터 단체 의료관광객이 줄더니 최근 들어 개인 의료관광객까지 감소세가 가팔라졌다고 말합니다. 20-30%는 줄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 한국을 갔다가 부산이 찍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사드 갈등이 의료 한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유덕기 기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준비한 그래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최신 통계인 2015년 자료입니다. 네. 외국인 환자 수를 국적별로 나눴을 때 1위가 중국입니다. 3분의 네.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수만 무려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네, 환자 수도 많고 또 한 번 입국하면 병원 진료비만 쓰는 게 아니라 숙박도 해야 하고 약값도 들 거고 많은 돈을 쓰고 갔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작년 중국인 환자 한 명이 한국에서 쓰고 간 평균 진료비만 219만 원인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관돼 있는 산업들도 많고요. 참고로 정부 연구에 따르면 재작년 의료 관광에 따른 생산 효과는 5조 1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부가가치는 1조 7천억 원에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의료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런 말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 사드 사태를 두고 의료 관광업계에서는 설상가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중국인 환자가 많이 찾던 성형외과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미용 성형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됐습니다. 유령수술, 대리수술 문제가 돼서 뭐 실제로 많은 중국 환자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네, 중국 의료 관광객들의 성형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2, 3년 전부터 중국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여파가 분명히 존재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설상가상인데 우리 의료업계가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사드 문제가 가라앉을 때까지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돼 있었던 의료관광 산업 자체를 중동이나 동남아 쪽으로 좀 재편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투명도 역시 재고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일단 한류와 한국 관광 제재 그리고 롯데에 대한 압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될까 더 걱정인데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을 때마다 나왔던 중국의 보복 어떤 양상이었는지 또 중국의 전략은 뭔지 송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을 때마다 즉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에겐 전자제품 필수 소재죠. 히토류의 수출 금지 카드를 썼고요. 필리핀과 노르웨이에겐 각국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와 연어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상대국이 가장 아파할 만한 약점을 공략한 겁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국 관광을 먼저 막은 것도 같은 전술입니다. 지난해 807만 명의 유코가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 13조 원인데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산업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은 이 같은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중단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우리 대중 수출 구조를 보시죠. 우리가 중국에 파는 상품의 95%가 전자부품 같은 중간재 그리고 기계설비 같은 자본재, 즉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 업체들의 휴대전화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았다간 부메랑 효과로 중국에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영문판 사설인데요. 중국 경제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 제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만큼 우리도 이에 따른 실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SBS가 다음 소프트와 함께 매주 발표하는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자별로 포털 검색량과 SNS 호감도 또 뉴스 주목도를 종합해서 여론조사가 놓칠 수 있는 숨은 표심을 추적합니다. 정치부 문준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 SBS 빅지수 처음으로 선보였고 오늘 두 번째인데 한 주 동안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첫째 주 SBS 빅지수입니다. 문재인 247, 황교안 235, 이재명 233, 안희정 223, 안철수 213, 유승민 188, 홍준표 185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 대행과 그 홍 지사가 많이 올랐고요. 네. 반대로 안 지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위도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최근 4주 추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2위를 달렸던 안 지사가 이번 주에 4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4위였던 황 대행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5위권 이하 보시면은 새로 진입한 홍 지사 2월 셋째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2주에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게 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위, 4위 안희정, 황교안 순위 바뀐 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 황 대행의 지난주 일간 추이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달 27일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황 대행이 특검 현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날입니다. 네. SNS와 웹에서도 자주 언급된 단어 보면은 특검법, 뭐 직권상정, 기간연장 뭐 이런 특검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그 특검 현장을 놓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 장면이 상당히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희정 지사의 빅지수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주자들 일간 추이인데요. 첫 경선 토론회가 있던 날 세 주자들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안 지사만 자세히 놓고 보면 그날만 빼고는 다른 두 주자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로 SNS 긍정 언급량 그리고 포털 검색량 보면 지난주보다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연정 발언 그리고 선의 발언의 부정적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성남시장 보시면요. 그 토론회에서 그 공격적인 태도가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검색량으로는 그 주자 7명 가운데 1위로 올랐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그 15만 건 이상 조회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일단 진심이신지 혹시 착오에 의한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지수에도 변동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 임박해 있죠. 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지수에 영향을 줘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여자부 흥국생명이 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인천 홈팬들 앞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리려는 흥국생명 선수들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쌍포 이재영과 러브는 물론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인삼공사를 압도한 흥국생명은 3-0 완승을 거두고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연경이 활약했던 2007-2008 시즌 이후 9년 만에 통산 네 번째로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선수들은 코트로 달려나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박미희 감독은 여성사령탑으로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사상 첫 우승을 일궈내며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져서 선수들이 1등 감독을 만들어줬네요. 너무 기쁩니다. 여자 배구의 대세로 떠오른 3년차 이재영은 올 시즌 한껏 물오른 기량으로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이렇게 빛날 수 있게 해줘서 오늘 잘한 것 같고 이번 시즌에는 뭐 행복한 것 같아요. 흥국생명과 같은 인천 연고팀인 남자부 대한항공도 삼성화재와 경기에서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해 오늘 우승을 확정할 경우 한 연고지의 남녀 구단이 같은 날 동반 우승을 달성하는 V리그 최초의 기록이 세워지는데
2세트까지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1대1로 팽팽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두 선수가 정규리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고 승률 우승의 주역 박혜진은 통산 세 번째 MVP에 뽑혔고 특급 새내기 박지수 선수는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입니다. 수상자는 우리은행 박혜진. 정규리그 MVP 우리은행 박혜진. 시상식 내내 이름이 불렸고 쉴 새 없이 상을 받았습니다. 박혜진은 도움과 석점슛, 국내 선수 공헌도 1위에 베스트5의 MVP까지 무려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제일 혈압을 많이 올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의 무게를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슈팅가드로 활약했던 박혜진은 승하의 2위 탈퇴로 갑작스레 포인트가드로 변신했지만 완벽한 공수 조율로 우리은행의 최단 경기 우승과 94.3%란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 승률을 이끌었습니다. 데뷔와 함께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KB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한 193cm의 특급 신인 박지수는 신인왕에 뽑혔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세리머니로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라 언니가 이번 시상식 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4개월간의 정규 시즌을 마감한 여자농구는 오는 금요일 삼성생명과 KB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화끈한 봄농구에 막을 올립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한겨울추위 못지않게 찬바람이 참 매서웠죠.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철원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선에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눈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강원 영서 남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영남 대부분 지방에 이어서 강원 영동과 전남 일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호남과 제주 산간에선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은 낮 한때 눈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 기온은 점차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의 보복성 경제 공격을 당했던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 개인에 대한 비자 완화로 단체 관광객 감소를 만회했고 무역과 투자 대상국을 다변화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두 나라의 시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나라 모두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출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